불났어요. 아, 안녕하세요. 데스팟입니다. 저희 데스팟 지랄 발광쇼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뭐 아직까지 지금 첫곡했는데 이렇게 다 얼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아무튼 모두 환영하고요. 여기 다 뭐 외부 관객은 없는 것 같고, 저기 운영자님 저 문 잠고요. 들어올 때 마음대로 와도 우리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못 갑니다. 아, 뭐 앞에 분들 생각보다 일찍 끝나셔가지고 저희가 뭐 시간을 더 할애를 받았는데, 사실 그런 건 없고요. 저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할 만큼만 합니다. 일당 100이니까 더 하고 싶어도 힘들어요. 다들 봐요. 초췌해가지고. 아, 이제 슬슬 몸 좀 풀렸죠? 아, 나 이제 풀렸는데. 아, 이건 반응이 왜 이래 이거. 나만 쓰레기야? 어디다 대고 얘기하고 하죠. 대답이나 크게 해줘요, 안 놀 거면. 자, 지금 이제 슬슬 광란의 그 도가니탕에 우리가 자, 빠져들 거니까, 같은 카페 회원끼리 좀 동참을 해봅시다. 아, 이제 저도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다리를 하나 지탱 안 하면 힘들어요. 아무튼 요 앞에 좀 더 밀착해서 뭐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예. 예? 사회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 시련 당하신 분들, 예? 돈 땡인 분들 와서 사정없이 힘들어시다. 머리통 빠질 때까지 뭐 운동한다 생각하고, 뭐 운동 뭐 있어요? 유산소 운동, 예? 유산소 운동 저희랑 같이 흔드는 운동이 됩니다. 저 같은 다리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여성분들. 자, 우리는 멘트가 없어요. 제가 보시다시피 부끄럼도 많이 타고 말수가 적어서 그냥 메들리로, 주구장창 메들리로 묶어서 갑니다. 이번에 세 곡 내리 달리는데, 아, 뭐 다 같이 유종의 미를 걸어봅시다. 마지막 정모 공연, 마지막 공연이니까 그렇게 해보고요. 자, 가볼까요? 오케이? 아, 아이고. 좋아, 갑니다. 블랙 레이버!
아주 바람직한 아가씨들. 아, 시박? 아, 시박. 아, 시박 나도 사랑해요. 자, 이렇게 열렬히 호응을 해주신 분들께요. 뒤풀이 때. 저희 마음. 아, 이 얘기는 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아, 즐겁죠? 네. 네. 뭐 아쉽게도 뭐 저희 패밀리밖에 없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재밌게 노는 거죠 뭐. 앞에 하신 분들 정말 수고하셨고요. 오히려 앞에 참 좋은 음악들 아기자기하고 오손도손 다상한 네? 분위기에 우리가 사실 찬물을 끼얹는 것 같네요. 아, 뭐 우리 뭐, 여러분 봤으니까 아시죠? 우리 이래요. 이렇게 우리 음악이 이렇고. 그쵸. 아, 참, 짱이죠. 우리가. 자, 저희는. 네. 저희는 내일도 인천에서 공연을 합니다. 내일도 공연을 하는데, 혹시나 뭐, 인천이라 멀어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오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티켓을. 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사실 저희보다도 장미일 여관이라는 그 게스트가 나오는데, 그 게스트가 바로 저희 그 뒷번호라 분위기가 조금, 아, 그렇긴 한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놀러 오시고요. 아마 오늘보다는 훨씬 재밌는 공연이 될 거예요, 내일은. 공연장도 좋고, 사람도 아주 북적북적 하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의 노래는 다 했고요. 이제 우리 자작곡 퍼레이드요. 저희 자작곡 역시 인정사정 없이 붙여서 갑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제가 6월 중에 한 5곡 정도 데모 음반을 녹음할 건데 그 데모 음반을 나중에 배포를 해야겠죠. 온라인이나 뭐 공연장을 통해서 배포할 생각인데 뭐 유료가 될지 무료가 될지는 저희끼리 상의를 해봐야겠고 유료면 아무도 안 사겠죠 당연히. 우리 회원들은 최소한 살 거라고 믿습니다. 뭐 장당 한 5,000원밖에 안 할 것 같으니까 아, 꼭 사줘요 박희진 씨. 아, 사인은 이따가 내가 끝나고 나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데모 음반이 잘, 제 욕심 같아서는 잘 돼서, 방송국까지 어떻게 한 번, 예? 가게 되면, 그 잘난, 어여쁜 그 아이돌, 포미닛, 뭐, 걸스데이, 소녀시대 그런 애들 하고, 혹시나 또 마주치지 않을까. 뭐, 제 꿈이죠. 계속이죠. 자, 사다코 프라이드 한번 가봅니다. 첫 번째, So fucking serious! 다음에, baby. 오케이? 네, 제목 외워주시고요. 다섯, 렛츠 고!
자. 아, 아침에 후유증이 좀 있을 거예요. 안 흔들던 사람은 아침에 힘들 겁니다. 그 응급 조치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 주세요. 자, 마지막 곡 남았어요. 아, 예. 아, 오늘 두 번째 종목 공연 같은데, 맞나요? 아, 세 번째인가요? 저희는 두 번째인 것 같은데. 네, 뭐, 낯 익은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아무튼 점점 그 카페를 보면 회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좋겠죠. 무대도 많이 생기고. 근데 메탈 밴드가 많아질수록 저희 입지가 많이 좁아지는데 좀 소프트한 음악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같은 헤비한 음악 하는 사람들은 보면 알거든요. 아, 잘한다 못한다. 냉정하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 아무튼 마지막 곡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곡 한번 재밌게 놀아보죠. 네, 이진 씨 갑시다. 자, 이번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어떤 발버둥 치는 서민들에 관한 그런 얘기고요. 어차피 가사를 최근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다 외우진 못했어요. 뭐 어차피 알아듣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아무튼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더 푸어 렛츠 고!